생각이 다른 존재들이 옆에 있다라는 걸 일단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그게 좀 버겁더라도 작품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넘어서야 될 것들이 있다. 아는 사람 되기 공연의 작 연출을 맡은 극단 바바서커스의 이은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남북극으로 할 때는 이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극단의 사람들이 풀어나가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호소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었어요.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만나면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, 만날 수 있어,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입체 낭독극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좀 우리가 말을 텄다고 아는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더 이상 없어서 이번 극 같은 경우는,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전제를 깔고 약간 극적 요소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창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작품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여러 장애물들이 있다, 넘어서야 될 것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예를 들면 나의 어떤 선입견, 편견, 의심 이런 거일 수도 있고, 또 어쩌면 계속해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쌓여진 어떤 나의 맥락, 역사 이런 것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, 그런 지점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거, 나 자신에 대한 재발견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다른 사람하고도 열려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나의 모습이 이 에피소드 중에 어디에 투영되어 있는지 찾아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.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개의 에피소드거든요. 그래서 전 세대의 이야기가 각각의 에피소드들에 조금씩 녹아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나 이 중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보시면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배우가 변신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서 저희는 가면을 주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인물의 어떤 대표성이 드러나는 어떤 모양새가 되어진 그 가면을 씀으로써 평소 자기와는 좀 다른 인물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계기, 그리고 뭐 훈련의 방법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고, 이번 공연에서는 가면을 직접 쓰진 않지만 인물을 이제 창조해 나갈 때 이게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저희 개개인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거든요. 거기에 일종의 거리두기도 또 필요하고, 그래서 어떤 가면 연기적인 그런 특성들을 좀 적용한 지점이 있습니다. 어떤 인물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릴 만큼 되게 큰 가면이 있거든요. 그거는 몇 사람이 함께 조정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가면이 나아가는 움직임들을 몇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. 그런 가면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? 그러면 우리가 같이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뭔지를 몸으로 감각할 수 있어서 다른 어떤 인물 가면을 씌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신발이 사실은 저희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려주는 약간 지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저희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신고 나오는 어떤 신발, 그 인물의 여정이 이제 신발의 여정으로 대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저희가 이제 공존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, 공존하려면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,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입장이 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서양 속담에 왜 그 남의 신발에 너를 한번, 남의 신발을 신어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도 또 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같은 맥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
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저희 우리가 좀 대화가 되게 어려워지는 지점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.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자꾸 단절시켜 나가기 시작한 분위기가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.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는 정서적으로 되게 깊이 공감을 하고 내 편이 되고,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이 되는, 그래서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,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해진 것 같은데, 함께 잘 살아가려면 이 생각이 다른 존재들이 옆에 있다라는 걸 일단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그게 좀 버겁더라도 있다, 거기 있다, 그러면 우리는 부대끼는 순간이 온다, 올 수 있다,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때그때 잘 그 버둥거려 가면서 잘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. 정답은 없고요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나는 다채로운 사람이다. 나는 나다운 사람이다. 나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다.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. 내가 몰랐던 사람은 누구지?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. 놓고 온 물건을 떠올렸을 때 그때처럼 느끼길 바랍니다. 소통이 힘들어서 약간 속상할 때 떠올라서 조금 이렇게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되는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긍정적인 어떤 머리 아픈 복잡한 머리가 아프다, 근데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좋다, 이런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따뜻한 옆차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듣고 있는 오빠 혼자 아 너 어디 봤구나 이러고 봤어 이러고 있어